일본 괴담 한심한 친구. 10년 정도 전 이야기다. 나는 당시 20대 초반이었는데 친구 중에는 정말 한심한 녀석이 하나 있었다. 일은 할 생각도 않고 여자한테 들러붙어 기둥서방질이나 하고 사는 논팽이였다. 빠친꼬나 마작 같은 도박으로 탕진하곤 했다. 돈을 주는 여자는 여럿 있는 것 같았다. 가끔 게임센터에서 마주치거나 하면 매번 다른 여자를 데리고 있었다. 전부 한창 때가 지난 지쳐보이는 기색의 노래방 아가씨 같은 느낌이었다. 어느 날 또 그 녀석과 게임센터에서 마주쳤다. 여자를 둘 데리고 슬롯머신을 돌리고 있었다. 물장사하는 사람이 입을 법한 옷을 입고 여자 둘은 녀석의 양 옆에 앉아 보고 있을 뿐이었다. 아이고 잘났다. 잘났어. 잠시 게임을 하다 다른 친구랑 밖에 나와 자판기 앞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 한심한 친구놈이 밖으로 나왔다.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? 아 뭐 어떻게 돼. 그리고 그냥 헤어졌지 뭐. 어? 야 가냐? 그런데 야, 인사 좀 하고 가지 왜? 여자는 한 명뿐이었다. 근데 여자분 한 명은 어디 갔어? 간다고 하길래 나머지 여자 한 명은 어디 갔냐고 물었다. 그 녀석은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고는 그대로 차를 향해 걸어갔다. 그런데 인사 좀 하고 가지.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. 응? 나는 무서워서 눈을 감고 말았다. 여자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쩍 벌린 채 웃고 있었다. 그것만으로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. 아까 본 여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얼굴로 바뀌어 있던 것이다. 그 후 게임센터 안을 둘러보았지만 다른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. 그리고 두 달 정도 지났을까? 다른 친구에게서 한심하기 짝이 없던 친구놈의 소식을 들었다. 행방불명 됐다는 것이었다. 이전에도 가끔씩 소식이 끊길 때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휴대폰까지 연락이 두절됐다.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지만 그 녀석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이다.